4번이요. 곡선 Y는 FX 위에 점 P, A,2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2일 때. 접선의 기울기가 2란 소리는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F'A가 2다. 이렇게 바로 쓸 수 있겠죠. 그랬을 때 이 값을 구하시오. 얘도 식을 변형하는 형태가 되겠네요. 그럼 요 식을 변형해 보죠. 자, 그러면 limit n이 무한대로 갈 때 n이 곱한 건데 이게 n분의 2니까 얘를 역수를 취해서 n분의 1분의 f a 플러스 n분의 2 마이너스 f a 요렇게 식을 변형시킬 수 있겠지? 지금 요 식을, 요 앞부분을 그 다음에 곱하기 f a 플러스 n분의 4 요렇게 바꿀 수 있잖아요. 그죠? 자, 그 다음에 그럼 우리가 여기서 계산을 할 때 분모 분자에 얘가 지금 요게 지금 맞아야 되잖아. 요게 다르니까 여기다 곱하기 2 곱하기 2를 하시면 되겠어요. 그지? 그러면 이 식 자체는 어떻게 바뀌어? 얘는 n분의 2분의 f a 플러스 n분의 2 마이너스 f a 하고 요 전체적으로 곱하기 2가 되는 거지. 이해됐어요? 얘는 뭐지? limit n이 무한대로 가면 요거 자체는 이게 0으로 가고 얘가 0으로 가잖아. 그러니까 얘가 결국 h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요게 h라고 생각하면 된다. 그러면 0, 0으로 가니까 어떻게 돼? 얘는 f'a잖아. 그죠? 요 부분을 f'a로 치환시킨다. 2 이렇게 식을 쓸 수 있겠어요. 자, 그 다음에 n이 무한대로 가면 얘는 0으로 되는 거죠. 그래서 얘는 그냥 fa가 나오네요. 그래서 이쪽 식은 그냥 이렇게 쭉 가서 곱하기 fa의 값이 나온다. 그래서 결국 구하라는 식은 이런 식이 나오겠다. 우리가 f'a는 아까 2라고 했죠. 그래서 얘는 4고요. fa 값은 함수값이니까 a를 넣으면 2가 나온다고 했었다. 그래서 곱하기 2, 그래서 8 이렇게 나오겠네요. 네. 별로 어렵지 않은데 그래서 답은 5번이에요. 요 형태 모양 역수 취해준다는 개념이랑 두 번째는 n이 무한대로 간다. 원래는 h가 0으로 간다 이런 거 아니야? 그게 아니라 어떤 함수 이제 미분값이라는 것은 차이가 fa에서 이 지금 얘기 뭐지? 함수값의 차이. 그 다음에 편차의 차이. 편차가 0으로 간다. 극한 0으로 뭐야? 극한 리미트 0으로 간다. 뭐라고 그래야 돼? 0에 가까이 간다. 그치? 그런 개념을 아시면 되니까 이게 무한대가 되더라도 n분의 1 꼴은 이게 0으로 간다로 맞춰주면 똑같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h가 0으로 간다랑